척의 태도! 단 하나의 적도 살려버리지 마라! 2004년 4월 22일 첫 촬영 총 104회 방송 동안 제작기간 16개월 총 제작비 350억 원 투자 이제 이순신의 신화는 시작됐다 전라도 부안의 다섯 곳에 오픈 세트장 설립 단 일회성의 세트가 아닌 영상 테마파크 활용 목적으로 190억 원 투입 많은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거북선 세트도 철저한 고증을 통해 1억 9천만 원의 제작비를 들여 30일 동안 만들었다 불멸의 이순신에 동원된 인력만도 어마어마하다. 제작 스텝 인원만 해도 200여 명. 대한민국의 네로라는 연기파 배우 총 170여 명 출연. 그리고 그 어떤 드라마보다 많은 보조 출연자들 총 44,238명. 그렇다면 보조 출연자 최다 동원 장면은 바로 순천 외교성 전투 총 350여 명이 연연. 더위에 지치고 진흙탕에서 구르며 받는 하루 일당 기본 37,000원. 사극에서 말이 빠질 수 없다. 촬영 시간보다 불 뜯는 시간이 더 많으면서 하루 출연료 기본 24만 원. 사극이다 보니 출연자들의 의상 보완에 심혈을 기울였다. 16억 원의 제작비를 들여 15,000여 점의 의상 제작. 한번 야외 촬영을 나가려면 2.5톤 트럭 최대 14대로 배당 3천여 원의 의상을 준비한다. 그렇다면 이 중 가장 비싼 의상은 수공으로 제작된 주인공 이순신의 갑옷? 아니다. 일본에서 직접 만들어 공수해온 외국인 갑옷이 1,200만 원으로 최고가다. 많이 만들었으니 빨래가 많은 건 당연지사. 일주일 촬영이 끝나면 2.5톤 트럭 2대 분량을 세탁해야 한다. 세탁 시간만 3일, 어마어마한 세제량이 소요된다. 한 번 야외 촬영을 나가려면 소품 또한 2.5톤 트럭 최대 12대 분의 대이동이 시작된다. 거기에 100만 원짜리 대포부터 임진왜란 때 가장 많이 쓰였던 무기, 새로 만든 화살 4천여 개도 포함되어 있고 실제 이순신 장군이 사용했던 검과 똑같이 만든 길이 192cm, 무게 3.8kg의 장검도 포함되어 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볼거리는 뭐니뭐니도 해상전투 장면. 총 10억 원의 큰 제작비를 들여 컴퓨터 그래픽과 특수효과로 리얼한 전투 장면을 재현한다. 여러 해상 전투 중 이순신 장군의 첫 해전인 옥포해전은 6개월의 기나긴 촬영과 세밀한 제작으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불멸의 이순신 스페셜 초특급 슈퍼 울트라 NG 열전. 어디로 간 거야? 어, 옷 타고 있어. 옷 아니야. 아이고. 웃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옷 다 해먹네, 오늘. 청년 시절에. 아이고, 미끄러지셨어요. 이제 보시죠. 귀여우시네요. 역시 이제 보시네요. 선조인가요? 네 수염에 붙은 거잖아. 수염 때문에 정말. 주먹아. 어머니. 이 천리 기반지 얼마나 됐다고 그리 빡빡하게 나오노? 상관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어디서 상관한테 덤벼 덤비길. 어휴. 이놈들이 군혈 뜨거운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어. 어? 어우 미안하다. 그만 주세요. 제대로 잡으셨네요. 아이고. 자, 이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차 시도입니다. 아이고, 못 올라가서. 바둑, 바둑. 아이고. 쉽지가 않아요. 자, 이번 2차 시도입니다. 과연 한 번에 올라. 야! 오! 좋죠? 야! 아, 아이디어가 대단히 어려운 건데.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한 번입니다. 힘이 네, 장사요. 야, 한 번 더. 절도 있는. 예. 멋지세요. 네. 야, 분위기 좋고. 쓰러뜨렸어요. 장사지. 돌격 기울래. 조선의 함대 최대한 빨리 배를 돌려라. 하객지는 아군의 수가 적군에 비해 많을 때 쓰는 진정이거늘. 고작 숨은 척으로 70여 척 함대인 내 알라다. 외군 제1군 선봉장 기토가 나왔다. 갑도 기어와서 원성이 들끓게 될 것이옵니다. 하면
그 원상이 어디를 향하게 되겠는지요? 부끄러워하세요. 왜까지 살펴야 할게요? 예? 악사람이 야무지게 해볼겠습니다. 자, 문어대가리. 분명히 밝혀야 뒤탈이 없을 겁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김 청사? 아니 두 말하면 턱저거리만 피곤하죠. 야, 아, 대단한 순발력이다. 너무 진지한 시인인데. 사실대로 설득시키느냐는 것일세. 지 말이요, 지 말이 영락 없이 그 말이여라. 에? 아 참말로. 까먹었어. 사진 찍었어. 당장 화포를 실어. 우리 독도군만이라도 한산 돌아가서 경상 우주연과 합류할 것이야. 나으리! 시키라! 오. 명령이다. 속히 죽전 준비를 해라. 다시 한번 갑시다. 아이고, 장군에게 힘을 실어줘야 하오이다. 군부사님, 장군께서도 장군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그건 나도 알아. 그건 나도 알아. 불멸의 이순신을 빛낸 아주 특별한 기술들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이렇게 많은 조선 수군과 화성 속에도 비밀이 숨어있는데요. 사실은 100여 명의 수군과 단 한 척의 배로 단촐하게 촬영했습니다. 모르셨죠? 실감나는 폭포 장면들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실감나는 폭포 장면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코르크와 고무조각. 정말 실감나지 않습니까? 물론 가끔은 티가 나기도 하지만 배우들의 안전만은 확실히 보장됩니다. 폭파음이 얼마나 크기에 저렇게 진저리를 칠까요? 오, 이 정도면 상당히 크거든요. 웃으면 이렇게 죽겠습니다. 예, 감독도 놀라겠잖아요. 저렇게 놀랄 정도니 얼마나 큰 소리인지 아시겠지요? 보일곡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폭탄에 온몸으로 막았던 정훈 장군의 전사장이야. 그 실체를 밝힙니다. 와이어줄을 당겼을까? 아, 와이어줄. 충격이 약했네. 인형으로. 자, 이번엔 수중 폭파 장면의 비밀을 벗겨봅시다. 물에 닿으면 안 터지는 화약을 비닐 안에 넣어 물속에 던지면 설치 끝. 너무 간단하죠? 물이 튀는 효과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죽기로 싸워야 살 길이 있어! 다 죽자는 거야, 뭐야! 야, 나 몰랐네! 가장 저렴한 특수 효과, 100% 천연 서해 바닷물 되겠습니다. 선상낭면이 많은 비교의 이순신, 출렁이는 바다에 나가서 촬영하는 걸까요? 아,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아닙니다. 감독을 시선을 다시네요. 카메라 감독님이 멀미하셨을 것 같은데요. 배 위에 밧줄을 흔들어주면 그만이죠. 야, 정말로. 이순신에게 배한 보복으로 일본군에 죽는 아들 이면. 이면의 입에서 흐르는 피, 그 재료를 속속들이 공개합니다. 메인 재료는 붉은색 식용색소와 커피, 물엿. 색소와 커피를 적당한 비율로 섞어 물에 잘 갠 다음 끓이면서 물엿을 넣고 충분히 저으면서 또 팔팔 끓이는데요. 맛있겠다. 예, 맛있게 내렸죠. 여기서 잠깐 돌발 퀴즈 드립니다. 피 제조 과정에서 맨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재료는 뭘까요? 힌트, 식용입니다. 가르쳐 주시면 피가 완성된 건가요? 뭐 넣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 아, 수이다 바로. 왜 넣을까요? 의미가 있어. 피가 빨리 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부제 역할을 위해서 소주를 알코올을 명절에 다 식은 다음에
이 안에 지금 피가 들어있어요. 피 들어있어요. 네. 개그계 액션 스타 김병만 총 맞는 장면에 도전한다. 이야, 너무 늦게 죽는 거 아니에요? 발끈 미약살이네.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화살이 꽂히는지. 여기다 그냥 쏘는 거예요. 아... 실제 화살을. 아, 진짜 쏘는 거예요. 거기에만 못 맞추면 어떡해요. 아, 가슴을 맞게. 헤헤, 총도 맞았는데 화살쯤이야? 아, 가까이서 쏘는구나. 불멸의 장군 이순신에게 가장 길었던 대사는 뭘까요? 조선 수군은 패배할 것이다. 적이 그렇게 믿고 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목숨과 바꿔서라도 이 조국을 지키고 싶은 자 나를 따르라.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그냥 외워질 때까지 외워요. 그냥 계속 반복해서. 네, 계속 떠들어요 그냥. 계속 외우는 중이세요. 나대용 그 장군님 문종행사 때 제가 또 초대를 받아서. 반면 가장 짧은 대사의 주인공은? 예, 장군. 떠오르시는 고이무사 날발. 얼마나 인기 있었는지. 대사는 없어도 할 일은 많다네요. 카메라 보조에. 아, 대사 외울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잘했죠. 특수 효과 보조. 야, 여러 가지 일을 하셨네요. 여기서 보너스. 불멸의 이순신에서 장수들이 가장 많이 외쳤던 대사를 공개합니다. 방포하라! 한 놈도 남기지 마라! 죽이는 게 다 죽여라! 제일 길어요. 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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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수군입니다! 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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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요? 수레에 들어서자마자 얼마나 많이 장군 장군을 외쳤던지 가끔 부작용도 있네요. 적으로 쏴야 되는 통에 이건 너무 무마 장군입니다. 아, 무마 장군 장군. 시청자들의 눈길을 끈 와키자카의 고양이. 이 고양이가 시각을 알려주는 당시 일본의 최첨단 시계였다는 사실 아셨나요? 물때가 바뀌는 그 시간은 양쪽 다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 쪽은 처음에 시작해서 훈조류를 타가지고 조선은 두 시간을 버티고 두 시간만 버티면 물길이 또 일본 쪽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는 조선한테 유리한 거죠. 이제 50마리다. 조금만 있으면 물살이 바뀐다. 고양이 눈동자로 시각을 알 수 있나요? 네, 사실입니다. 고양이는 타원형의 모양을 띠거든요. 그래서 정오 같은 한 낮에는 눈이 거의 일자형의 모양을 취합니다. 해 뜬 무렵이나 해질 무렵에는 좀 큰 타원형의 모양을 취하기 때문에 시간 구별이 가능합니다. 불멸의 이순신이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남긴 것들 또한 많은데요. 모든 불멸을 붙인 메뉴부터 이순신을 소재로 한 상차림, 온라인 게임, 각종 기념품도 생겨났고요. 세트장이 들어서고부터 손님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저희도 장사하기 좋고. 촬영 현장을 그대로 체험해 볼 수 있는 테마 공원까지 탄생했습니다. 기존의 세트장을 활용해서 전 국민이 와서 영상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 관광 코스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불멸의 이순신 오래오래 기억해 주세요.